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민경제TV입니다. 대민종목분석 오늘은 322번째 시간으로요. 연초부터 움직임이 남다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연초에 움직이는 이유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당연히 블랙핑크가 핵심입니다. 블랙핑크가 핵심이라서 그게 강점이 되기도 하고 또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왜 그런지 살펴보고요. 하지만 블랙핑크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주가에 상당히 중요한 측면인데 요인들 보고 적정주가 대응 전략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요. 하태민 검색하시면요.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요. 예, 데일리부터 뭐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전부 다 제가 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속에서 무슨 종목 리포트 들어가서 아지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찾기 힘드시면요. 아지 엔터테인먼트를 코드 번호가 122870이네요. 들어가서 122870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스트리밍방, 계정 방송을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나 카카오 TV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제가 필요한 정보들만 이렇게 장중에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정보들만 알려드리는데요. 이런 필요한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대민 주식산업 1기방 870명이 여기 들어오셔야 됩니다. 입장 번호가 77891입니다. 77 891 치시면 들어오시면 저는 리딩은 안 합니다. 리딩은 안 하니까 77891 치시고 들어와서 필요한 정보들을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는 뭐 핵심 IP가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 두 말하면 잔소리죠. 블랙핑크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요. 블랙핑크가요. 이번에 정규 2집으로 세계 양대 앨범 차트, 미국에는 빌보드 200이 있고요. 영국에 오피셜 차트가 있죠. 이게 둘다 1등, 우리나라 아티스트 BTS도 못한 거를 이번에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앨범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벌써 빌보드 순위 2위, 정규 1집은 빌보드 2위까지 갔었고요. 이번 정규 2집이 1위 갔다. 활동이 앨범을 많이 내놓지도 않은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월드 투어 쭉 하는데요. 월드 투어가 지금 뭐 미국, 유럽은 다 끝났습니다. 전성 매진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를 보면요. 네, 여기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저스틴 비버보다 세계 1위.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블랙핑크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단점은 또 뭡니까 하면요. 블랙핑크가 제가 여기 위에다가 써놨을 건데요. 올 8월이 블랙핑크의 계약 만료입니다. 8월이. 블랙핑크가요. 그래서 계약 만료되면 YG는 이제 안고 없는 찐빵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주가를 하락하는 요인. 그래서 블랙핑크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존재감이 커져서 블랙핑크가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래서 재계약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운반된 지뭐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들 간의 사이도 좋아 보여서 특별히 뭐 재계약 안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거나 그게 주가에 상당한 부담, 저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블랙핑크가 잘 나가서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8월에 재계약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건데요. 저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반전이 시작됐다. 뭐냐. 양현석 대표가 이제 복귀. 그래서 양현석 대표가 지금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디어 무죄로 됐습니다. 무죄. 그래서, 양현석 대표가 이제 복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양현석 대표가 복귀하는 부분, 이게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본다면요.
베이비 몬스터. 그래서 이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7년 만에 걸그룹입니다. 블랙핑크를 잇는 계보가 될 거냐. 그래, 지금 7년 만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죠. 그래서 제가 베이비 몬스터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잠시 한번 보실까요? 이 친구들이네요. 베이비 몬스터를 드디어 이 친구들이다 하면서 드디어 베일에 가렸던 베이비 몬스터가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뭔가 좀 너무 그동안에 블랙핑크에 집중됐었는데 이제는 베이비 몬스터로 다변화되는구나.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또 G드래곤. 이번에 보면요, 빅뱅은 해체를 했습니다. 빅뱅은 해체를 하고 G드래곤만 남았어요. 다른 친구 빅뱅이 다 어떤 친구들 대성은 다 떠나고 G드래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G드래곤이 홀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음반도 내고 앨범도 내고 활동이 힘차게 달려가 보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YG 같은 경우는 물론 블랙핑크가 워낙 뚜렷한 지금 위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G드래곤도 여전히 인기가 여전하죠. 여기에다가 네, 지금 신예 베이비 몬스터까지 등장하고 있어서 다양화되고 있다. 요거는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블랙핑크가 저는 강점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강점이란 블랙핑크는 세계 이제 1위 BTS보다 더한 IP가 됐어요. 근데 주가에는 반영된 게 적었다. 네. 물론 재계약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재계약을 안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는 블랙핑크 다음으로 이제 베이비 몬스터가 등장하는 듯 IP 다양화, G드래곤 이런 이제 서서히 그동안에 베일에 쌓여있던 IP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것도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럼 주가는 결국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때는 상대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상대 비교를 보면요. 지금 하이브가 시가총액이 7조 3천억. 뭐 JYP가 2조 4천억이네요. SM도 1조 8천억이네요. 그에 비하면 YG 엔터테인먼트 9,300은 좀 할인이 심하죠. 설사 블랙핑크의 재계약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9,300은 좀 너무 저평가다. 재무구조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투자 의견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요. 그래서 시가총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이 한 1조에서 1조 2천억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5만 2천에서 6만 3천원 정도는 해도 뭐 비싸다 할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52,000원, 63,000원. 그럼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가 2022년 4월에 고점을 찍고 그동안 참 일들이 많았죠. 그 앞에부터 해서 빅뱅의 그 태양 승리 사태부터 터지면서 참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다 거의 해결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52,000원에서 63,000원 정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6만 한요 정도까지 볼수 있겠네요. 만약에 반등한 요 정도까지는 가더라도 비싸다. 이건 없다. 그래서 다만 남아있는 거나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블랙핑크와 재계약을 조기한다 이러면 엄청난 큰 호재가 되겠죠. 그걸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네, 지금 블랙핑크가 지금 보면요.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솔로 앨범도 지금 녹화 저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전히 활동 중인 볼때뭐 8월에 재계약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레 겁먹을 건 없고 말씀드린 시가총액 1조에서 1조 2천억 주가 측면에서는 요 정도 한 6만 2천원 한 5만 2천원 6만 2천원 한요 정도 사이 정도를 목표가로 해도 부담은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연초에 좀 올라서 49,900원인데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블랙핑크 재계약과 관련한
요 정부에는 계속 초점을 두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주가가 추가로 위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JYP나 S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할인이 매우 심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